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엄마들의 사연을 읽고 질문에 답드릴게요. 두 분의 사연을 함께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선정했어요. 김사과 언니님과 가시나님. 아이디가 되게 재밌어요. 자, 김사과 언니님의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아기는 생후 43일이에요. 혼합수유를 하다가 전량이 늘어서 모유수유만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기 체중이 겨우 130g밖에 늘지 않았어요. 또 아기가 낮에는 잘 자지 않아요. 최근에 먹다가 빼버리면 다시 물지 않아요. 한쪽만 먹고 입을 꾹 다물기도 했어요. 분유만 입에 대면 눈을 번쩍 뜨고 다 먹어버리니 너무 걱정돼요. 가시나님의 사연이에요. 아기는 태어난 지 9일 됐어요.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젖을 잘 물다가도 5분만 빨면 울어요. 안아서 토닥이면 잠들 때도 있고 계속 울면 유축모유를 젖병에 주는데 엄청 잘 먹어요. 유축하면 140ml까지 나오는데 사출이 안 되는 건지 집에 가서 유축까지 하려면 힘든데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김사과 언니님의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젖물리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깊은 젖물리기를 하고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를 했을 때 아기 입으로 들어가는 모유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의 유두만 물고 있을 때는 실제 먹는 모유양이 매우 작아요. 먹다가 빼버리면 다시 물지 않아요. 요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출. 아기가 사출이 시작되면 불쾌해서 빼버리고 나서 나 안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시 물려고 하면 이렇게 버팅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 다 먹었어. 아무리 빨아도 더 안 나와. 요런 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전량이 혹시 줄어서 아기의 체중이 조금 더디 성장했는지, 아니면 사출이 많아서 아기가 짧게 먹어서 체중이 덜 성장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시나님은 아기가 9일차가 되었는데 모유가 140ml라고요? 엄청 많으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완벽한 사출의 문제입니다. 사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출이 너무 돼서 9일차 아기가 먹기가 버거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아기가 버겁다고 전혀 못 먹는 것은 아니고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를 하면 아기가 잘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실제 아기 영상을 좀 올렸더니 많이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젖물리기도 실제 영상을 공개하고 싶지만 또 유튜브에서 삭제해버릴 게 너무 뻔해서 제가 엄마들을 위해서 온라인 클래스에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 실제 코칭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젖물리기의 실제 영상을 보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다른 아기들이 올바르게 젖물리는 모습을 보고 엄마도 그것을 연습한다면 아기가 엄마의 젖사슬 때문에 젖을 적게 먹거나 혹은 꼭지만 물어서 조금만 먹는, 가슴에 모유는 많이 있는데 아기가 먹지 않는 현상은 확실히 줄이거나 없애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를 꼭 함께 시청하시고 공부해 보세요.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메일로 자세를 1회 코칭해 드려요. 그러니까 엄마들 꼭 배우셔서 사출 문제와 깊은 젖물리기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